아랫부에서 의견을 담당하고 있는 허선영이라고 합니다.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한 거거든요. 뭐 아까처럼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기능들이 이제 콘솔에서 하게 돼요. 그럼 이제 조명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조명의 탁형성 감독님이세요? 저는 조명을 하고 있고요. 여기는 무빙 라이트는 한 60대 정도 되고요. 일반 제너럴 라이트는 600대 정도가 돼요. 저희 극장에서 아 이거 라이트 모자라가지고 못하겠네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해요. 우리나라의 어느 극장을 가도 저희 극장만큼 라이트가 없을 것 같아요. 돌아가신 김승훈 건축가가 이 극장을 지었어요. 다른 극장하고 다르게 이제 붉은색 벽돌로 이제 극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메인 커튼 한번 내려볼게요. 잠시만요. 아르코 대극장에서 공연을 보셨으면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객석에서 이 커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이 커튼은 이제 아르코 대극장의 메인 커튼이라고 불리고 있고요. 돌아가신 김환기 화백의 이제 그림 새와 항아리라는 그 그림을 일일이 다 실을 따 모아서 만든 커튼입니다. 이게 무게가 1톤이에요. 1톤. 한번 다른 분. 다른 분들 또 한번 서보셔도 돼요. 이쪽으로 와보세요. 저희 무대 좀 구성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무대 옆에 이렇게 콘솔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측면에서 무대를 보면서 여기서 콘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특이한 운영실은 여기. 보통은 의자로 되어 있는 운영실이 많은데 여기는 온돌이 깔려 있어요. 또 이제 무용팀들한테는 되게 좋죠. 누워서 앉아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다른 분장실은 다 의자로 되어 있어요. 무대는 사진 찍으시면 안됩니다. 지금 객석도 지금 보통 여기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지만 공연에 따라서 이 객석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. 저쪽으로 이동한다거나 관객을 양쪽으로 앉히고 공연을 한다거나 그것도 연출 의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. 대학로 넘어가실까요?